40여 년 돼 갑니다. 여기 우리 계통 분들이 자리 잡은 게 영화인, 작곡가, 뭐 국악인, 우리 가수 뭐 이런 사무실도 많고 그랬죠. 아, 이 일대. 네, 그럼 일대에 많았습니다. 그 다음에는 종로상가 낙원동에 오면 인심이 후해서 지금도 이 음식값이 여기가 제일 쌉니다.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럼 2,000원짜리 국밥. 아, 오다 보니까 정말 해장국이 2,000원이더라고요. 네, 거기 제 사진 있어요. 네. 선생님 사무실도 바로 여기. 여기죠, 그치? 여기 바로 앞에. 네. 여기가 이 동네가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 동네인데 여기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와요. 아니, 그 여기 새로운 문화가 생겼는데 그 젊은이들도 뭐 남녀 쌍쌍이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모임이 세계적으로 운동이 있죠. 퀴어 축제 얘기하시는 거구나. 그렇죠, 퀴어 축제. 네. 근데 거기 가면 정말 발딜 데가 없어요. 그 새로운 문화가 생겼다. 이제 그 옛날 같으면 어른들한테 혼나지 않아요? 그런데 아, 나가서 박수를 쳐주고. 아, 어르신들도요? 어르신들이요. 그러니까 가서 뭐 배울 게 또 많아. 젊은이들 세계. 야, 이런 변함도 우리가 한번 체험을 하는구나.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참 기분이 좋습니다, 요새. 그러면 낮에 뭐 방송 없으실 때 네. 나오셔가지고 뭐 하세요? 아니, 난 방송에만 이르는 사람 아니요. 아, 지금 CF 세상이 뒤집혔어요. 실수. 저만 하는 줄 알았어요. 잘 몰라서 그래요. 아, 지금 얼마나 지금 핫하시죠. 그렇죠. 핫한 CF 스타일인데. 오늘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. 찾는 것도 많고. 그러면은 사무실 출근하셔가지고 만약에 뭐 그런 어떤 스케줄이 없을 때 낮에는 주로 뭐 하세요? 여기 우리 계통 분들이 뭐 한때는 참 만인의 박수를 받고 영광을 누볐다고 그럴까 뭐 근데 그게 다 시들고 나면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. 안 나오려고 그래. 사람들 만나는 걸 그렇게. 내가 조금 연예계에서도 이제 선배 측으로 들다 보니까 모여봅시다. 그런데 한두 번 점차적으로 돼서 여기 나와서 낮에는 이제 마작도 놀고 바둑도 두고 예. 그리고 여자들은 나오면 고스톱도 치고 그게 뭐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 녀석이 자랑스럽다고 하는 게 뭐냐면 치매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. 맞아요. 좋대요. 되게 좋대요. 우리 계통이 없어요. 네. 네. 그러니까 와서 노니까 신경이 쉴 자리가 없어요. 그리고 뭐 6시 후에는 제가 하지 마시오 그래. 그 나이들 돼가지고 저녁에 휘청거리면 약주 한잔 하시고 취하셔가지고. 아, 그러니까. 내가 말이야, 이거 나오면. 그렇잖아요. 내가 해봐서 아는데. 내가 누군지 알아?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.